안녕하세요. 일행공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막 최근에 이제 기본 강의들이 완강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매년 올리고 있는 올인원 수강 시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리뷰를 이제 과목별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국어하고 한국사 행정학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것 같고요. 영어는 독해 강의들 중에 일부가 아직 완강이 안된 강좌들이 있어서 아마 영어가 가장 마지막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영어 아마 요 순서대로 올라가게 될것 같고, 국어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제가 그 커리큘럼 첫인상 리뷰에 올려드렸던 선생님들과 동일하게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수강 시간을 비교하는 것도 이선재, 이유진, 권교 선생님 요세 분을 가지고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확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강 시간을 비교를 할 거고, 전년 대비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각각의 영역별 비중은 문법, 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이 올인원 강의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비중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년 대비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지막으로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를 했을 때 누가 조금 더 우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나머지 과목들도 모두 똑같아요. 완강된 강좌를 기준으로 하고 분단위까지만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초단위까지 계산을 했는데,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뭐 예를 들면 순위가 바뀔 정도로 영향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기 같은 경우 초단위가 표시가 되지만 초단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OT, 보충 강의, 뭐 워크북이라던가 한자성어라던가,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선재 선생님의 강의가 전체적인 러닝타임을 확 줄였어요.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강 시간은 이렇습니다. 총 러닝타임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선재, 권규호, 이유진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완강된 강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선재 선생님이 문법, 문학, 독해 다 합쳐서 3,800분 정도, 권규호 선생님이 2,600분, 이유진 선생님이 4,000분 가량인데, 실제로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1, 2, 3의 순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러닝타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 2, 3의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선재 선생님의 문법 강의의 러닝타임이 꽤 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유진 선생님은 독해 파트가 조금 더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유진 선생님의 메인 강의가 독해 알고리즘인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문제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 러닝타임이 길어지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유진 선생님과 좀 직접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독해 알고리즘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학생들이 보기에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풀이 연습까지 최대한 할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줄어들기가 차후에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철학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줄어들지 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듣는 사람이 문제를 미리 풀고 나서
내가 들어야 할 부분, 듣지 않아도 될 부분을 좀 취사 선택하는 발췌수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다른 리뷰 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눈여겨보는 부분은 평균 러닝타임하고 편차입니다. 각 강의의 러닝타임이 얼마만큼의 편차가 있느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수강 스케줄 때문에 그래요. 각 강의당 강좌가 뭐 예를 들어 90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한 번에 이어서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편차가 예를 들어서 막 30분이면 평균이 90분인데 편차가 30분이나 돼버리면 어떤 거는 120분이고 어떤 건 90분이고 어떤 건 60분이고 거의 두강 분량이 한 강처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스케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수강 분량, 수강 기간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강의 편의성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국어 세 분의 선생님들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양호한 편이다. 이선재 선생님은 전체적인 평균 러닝타임이 조금 긴 편이지만 편차가 조금 적고, 권교 선생님은 둘다 조금 적기 때문에 일정한 스케줄에 맞춰서 수강을 하기에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유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편차, 수강 시간의 편차는 조금 큰 편이지만 한 강당 러닝타임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56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6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가 72분 가량, 최소가 40분 가량이니까 72분 정도는 뭐 1.4배속에서 1.5배속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강의 러닝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는 이세분 간의 격차가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선재 선생님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 1800분 가까이 감소가 됐고, 권교 선생님은 기존의 최소국어라는 강의랑 암기왕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암기왕을 중심으로 합치게 되면서 문법 파트가 약간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일부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대세의 지장은 없다. 그리고 이유진 선생님도 올해 커리큘럼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900분 가까이가 줄어들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선재 선생님은 실제로 문법에서 많은 양을 줄여주셨어요. 문학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러닝타임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데, 작년에는 교재를 일부 압축을 했다면 올해는 강의까지 압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 3800분에는 자습서, 수빈이겨 올인원 교재에 자습서가 있거든요. 자습서 풀이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강의를 잘 듣고 잘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3800분 이내에 이선재 선생님의 올인원을 수강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빈이겨 자습서 파트를 강의를 수강해야 된다면 요 3800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감소를 한 상태라면 정말 많이 줄이셨지 않을까. 그리고 이유진 선생님도 800분, 거의 900분 가까이를 지금 줄인 상태니까, 국어 선생님들, 메인 국어 선생님이 되시는 세 분이 커리큘럼의 감축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역별 비중인데, 영역별 비중은 아무래도 초반부의 독해 알고리즘의 러닝타임을 보셨겠지만, 이 독해 알고리즘의 러닝타임 때문에 이유진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독해의 비중이 높습니다. 독해의 비중이 높고, 문학의 비중이 원래도 좀 적은 편이셨어요. 작년에도 33.5%였는데, 올해 거기서 4.5%, 5.5%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유진 선생님의 문법 강의가 조금 그냥 읽고 넘어간다. 적용 연습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유튜브 댓글, 제 채널의 댓글 중에 종종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선재 선생님이 작년 대비 문법의 비중 자체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학 독해의 비중이 작년보다 한5%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습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자습서가 많이 강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학이랑 독해가 자습서 파트로 많이 빠지면서 문제풀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스스로 할수 있게끔 유도를 시키고, 기본 강좌, 강의에서는 강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겠다라는 게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선재 선생님께서 커리큘럼 영상이나 올인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고난도 킬러, 그러니까 5답 탑5에 드는 문항들 중에 최소 2개 내지 3개는 문법과 어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당락을 가르는 거는 문법과 어휘이고, 문학과 독해는 꾸준히 하면 합격의 지장이 없는 선까지는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변별력이 좌지우지 되는 문법 파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고, 그거에 비슷한 결로 권규호 선생님도 문법 비중이 높은데, 얘는 암기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기왕에서 문법, 암기왕 문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맞춤법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암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암기도 실제로 강의 중에 같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다만 이론적인 문법 파트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량을 범위를 좀 많이 쳐내셨기 때문에, 강좌 분량도 세 분의 선생님들 중에 가장 짧은 편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문법 파트를 많이 줄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문학이랑 독해 파트 이론이 굉장히 적은 분량이고, 나머지는 다 계기문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올해는 계기문도 문학 독해를 독학할 수 있게끔 기본 강좌에서 최대한 기본적인 방법론이나 문제풀이 접근을 좀 잡아주시는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유진 선생님은 커리큘럼에서 내가 이번에 강의 분량을 줄인 대부분은 문법에서 왔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법을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최대한 줄이고, 강화되는 비중 자체, 점수 비중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문학과 독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점수대를 만들고, 모의고사와 기출 이후 향후 커리큘럼들을 통해서 암기성에 필요한 문법들이나 어휘 한자들을 좀 잡아나간다. 그래서 내가 이유진 선생님 강의를 듣고 문법이 조금 약하다라고 했다면, 알고리즘 플러스나 어문규정 관련된 교재나 강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각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는 학습 방법에 따라 문법, 문학, 독해 비중이 조금 정해져 있다.
결정이 된것 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 이 문법 파트가 꼭 속해 있다.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 그런 부분 때문에 문법의 비중을 유지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독해가 점수 비중이 높은 것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는 쪽, 그리고 강의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권규호 선생님은 마찬가지로 암기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본 강좌에서부터 진행을 하고, 계기문에서나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을 기본서 강의로 끌고 와서 방법론, 독해 방법론을 좀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유진 선생님은 문법에 대한 비중들을 조금 줄이고, 안정적인 점수대 확보를 위한 문학 독해 비중을 늘리면서 본인의 기존의 강점들을 좀더 살리고, 이후에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복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문법은 기본 강의에서부터 너무 힘을 줘서 문학 독해를 해치지 말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전체 러닝타임은 보셨다시피 권교 선생님이 가장 짧았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감축은 이선재 선생님이 가장 높았고, 수강 편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평균 러닝타임과 편차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권교 선생님이 조금 더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문법 독해 균형 파트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노베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문법보다는 문학과 독해 전반적인 수험생 층을 고려를 했을 때는 문학 독해 파트에서 설명을 좀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의 문법은 아시다시피 뭔가 형태론이나 이런 부분의 이론적인 파트보다는 암기성을 파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문법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힘을 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후의 커리큘럼들이나 예를 들면 권규호 선생님 같은 경우 계기문까지 오는 게 좋다라거나 자습 자료로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쪽보다는 강좌 내에서 해결을 한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시는 이유진 선생님이 조금 더 문법과 독해의 균형을 맞추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강의를 선택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2024년 대비 공무원 국어 올인원에 대한 수강 시간, 러닝타임, 그리고 강좌 구성에 대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국사 이후 다른 과목들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